오케이, 제빈 오늘 2에 14네요. 자, 중요 표현들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the house는 안방 길어봤자. 이. 예, 그거 좀 보라 이 말이죠. 그거 좀 보세요. Look at it. Look at it. 그거 좀 보세요. Look at it. Look at it. Look at it. 그집좀 보세요. Look at the house. 오케이, look at의 뜻은? 봐라. 그래요? 한번 보라.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 look 하다시죠. at은 뭐뭐를 향하여란 뜻이고요. 보세요. 뭐뭐를 향해, 무엇을 향해? 그 집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무슨 시로 시작하는 문장이면?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명령하거나 또는 부탁하는 명령문이라 했습니다. 네. Okay. Look at the film. Look at the field. 계속해서 뭔가 보라는 본문에 이제 나오나 봐요. Look at the field. 그다음 위치 묻네요.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오케이, okay, the rice의 뜻은? 이 아니 그렇지, 그 안만 살 길어봤자 이시고 뜻은? 그살그 쌀. 그살 살은 무슨 살? 살 오케이, okay,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is is죠. 그래서 뭔가 한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ere where is is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The clouds의 뜻은 그 구름들. 구름들. 안만 길어봤자 day. day. 그것들은 어디 있니? 하고 똑같죠.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그래서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There are. 네? And where are? where are they? 이제는 뭐가 있다 표현입니다. There is snow in the field. In the field. On the field. There is snow on the field. 오케이, 들판 위에 있어요. 들판 속에 있어요. 들판 위. 뭐뭐 위에는 뭐예요? On. 오케이. 그래서 snow의 뜻은 눈이죠. 네.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It. 셀수 있어 없어? 없어요. 셀수 없으면 여럿으로 표현할 수 없죠. is죠.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대열의 두 가지 뜻 가르쳐 주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I go there. I go there의 뜻은 누가다? 나는 가다 거기로. 이런 뜻이야. 예. 그러니까 there의 원래 뜻은 거기에, 거기로란 뜻으로 어디에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 얘랑 1번 뜻하고 아무 관계 없이 아무 뜻이 없습니다. 다만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데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하다 아니 이다 있다 있다. 있다 중에서 비동사가 무슨 뜻이 된다라고 알려준다. 있다. 그래서 아무 뜻 없이 사용됐는데 항상 이 2번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항상 뒤에 비동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뭔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 합치면 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얘는 계속해서 아무 뜻이 없어요. 거기에 눈이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The fie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해 무엇이죠? 왜냐하면 뜻이 뭐니까 그 들판. 그 들판이 어딥니까? 무엇입니까? 어딥니까, 뭐냐? 그 들판이란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 그 들판.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그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 들판 위에 얘를 붙였더니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디? 어디에 눈이 있다? 들판 위에. 집안인데? 이런 일을 하는 녀석을 보고, 온과 같은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한다?
앞에 붙여서 이름씨 앞에 붙여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엇이란 질문이 아니고 언제 어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크스. 어 그래 재빈이 다 아는 얘기 하니까 재빈 없나 보다. 얘에 대한 얘기 좀 설명 좀 해줘 선생님한테 그러면. 네. 어. 오는요. 어.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뭐는 위에 있을 때 말할 거야. 내가 네. 그 설명했어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뭐 다 아니까 딴짓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설명 좀 해줘. 응. 설명해줘. 어? 네? 어? 네? 설명해달라니까? 네? 응? 다 아니까 딴짓하고 있었잖아. 그치? 네. 어. 그러니까 설명해달라고. 다 아는 거니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지겨워가지고 딴짓 하고 있었잖아, 그치? 아니요. 응? 네? 그래? 예. 네. 뜻이 뭐라고? 그 들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무엇. 얘는 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무슨 시야? 아. 더 필드는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니까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예. 근데 언더 필드의 뜻은 뭐야? 들판을. 그 들판 위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What에 대한 대답을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놨네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제비씨.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앞에 붙어서 네. 언제 또는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 moon. 안방 길어봤자. It.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 언니. 이름 시. 이름 시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개니까 it이죠. 됐습니까? 네.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is. 오케이. 그러면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얘기, 누군가가 there is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럼 there is까지만 듣고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가지라는 거.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죠. 요까지만 듣고도 또는 요까지만 읽고도 뭔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there의 뜻이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로, 거기에 거기로 하고? 아무 뜻 없다. 아무 뜻 없을 때 조건은 뒤에 반드시 뭐? 비동사. 비동사가 있다. 비동사의 뜻 두 가지?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인이다? 그 뭐니? 있다. 있다란 뜻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인으로 사용됐다. 헤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앞제비씨. 헤이, 무엇? 하늘. 어디? 하늘에. There are stars in the sky. Stars의 뜻은? 별들. 한번 길어봤자? It. 아니, 어. day, day. 무슨 시야, star는? 무슨 시냐고요? 이름 시. 이름 시인데 셀 수 있는데 여러 개니까 S 붙였고 그렇다면 한번 길어봤자? Day.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They are.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there is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한 개가 있다고 하고 있어? 여러 개가 있다고 하고 있어? 여러 개. 됐습니까? 네. There are people in the mountain. 어, 산 속에 막 파고 들어가고 산 속에 있나 봐요? 아니, on the mountain. 산 위에 있는 거 아니야?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People의 뜻은? 사람들. 한번 길어봤죠?
같아.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니까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를 써야 되겠다.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다시 한번 더 뭐를 보라고 하는 이런 걸 보고 무슨 문이라고 한다고요? 그 명령문. 그렇죠. 왜 명령문이라고 한다 했죠? 뭘 보고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지? Look at. Look을 보고 알았어요. Look이 뭐 어쨌길래? Look이 하듯이니까 하듯이가 맨 앞에 시작하면 명령문. 뭐뭐 하거라 라고 시키는 문장이다.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The baby. 한번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where are 쓰면 안 된다. Where is the trees and the animals? 어디가 틀렸게? Where are 계속해. The trees and the animals. 네, 무슨 where is야 where is는 여기에 왜 where is 하면 왜 안 돼? 여기 나무 들과 동물 들이기 때문에. The trees부터 the animals까지 한번 길어봤자. They. 그것들 어딨냐라고 묻고 있는 결국 그것들 어딨냐고. 어? 네. 그러니까 위치 물어볼 때 where is 야 where are 야 where is they 야 where are they 야 they are they. 영어는 하나냐 여럿이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집니다. There is a baby. 어, 베이비야 이게? 아니 boy in the 처음부터 다시.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The boy. 한번 길어봤자. It. 아, boy인데 it이야? He. 생각 좀 하고 대답해라. He랑 yep.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이번에 있다고 할 때는 이런 거 쓰면? 안 돼. There is the sun in the sky. There is the sun. In the sky. 뭐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there are 쓸 수 없는 이유?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누가 있다고 하고 있어? 누가 있다? 태양이 있다. The sun. 그렇다면 한번 길어봤자? It.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를 써야 되겠다. There are trees. In the mountain. 어, 나무가 막 산 속에 파고 들어가서. On the mountain. 그래, 언제 인수고 언제 온수인지 모르고 있네.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이번엔 누가 있대? 누가 있대? 나무들. 나무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trees는 안만 길어봤자. Trees는 안만 길어봤자. Day.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모르신데.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 are 써야 되겠다. 네. There are clouds in the sky.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네, 쓰기 시험 다 쳤나요? 아니요. 네, 얼른 치고 제출하세요. 네.